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천연수골 어린아 양산을의 경우는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손을 크게 댄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선거 조작을 행한 자들은 4.15 총선 이후에 통갈이까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인물은 유튜브 채널인 버이오엔의 김미영 원장입니다. 김미영 원장은 곧 출간되는 신간 해커의 질문 부제가 4.15 부정선거 전말 보고서입니다. 세이지 출판사의 선을 보이고 만든 사람은 장영후, 로이킴, 김미영 공저입니다. 그리고 기획은 버이오엔 뉴스에서 했습니다. 이 신간에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미영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구 맞춤형 선거 조작이 4.15 총선에서 단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역구 맞춤형 선거 조작입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구마다 실행 방법 차이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검표에 대비해야 됩니다. 일단 장영후 프로그램의 계산에 따르면 당일 투표에 손 안 댄 곳, 이른바 N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개표기 또는 실물로 손을 댄 곳, 조작한 겁니다. O형, 그게 분석표를 공개합니다. 당일에 손을 댄 것도 미미하게 손을 댄 것과 대대적으로 손을 댄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을과 그리고 양산을은 먼저 한 것은 정말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사전과 당일에 손을 아주 많이 댄 것입니다. 통갈이까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검표를 하기 이전에 참고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김미영 원장 주장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요약 정리하게 되면 첫째는 사전투표에 관한 한 전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는 조작했다. 두 번째는 당일투표는 조작한 곳과 조작하지 않은 곳으로 나눠진다. 세 번째는 당일투표 조작에서 꼭 여당이 당선시켜야 되거나 꼭 야당의 후보 가운데 떨어뜨려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조작질을 했다. 네 번째, 전라도 지역인 당일투표나 사전투표에서 전혀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다.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바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조작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도표에서처럼 서울과 인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도 조작을 했고 사전 투표에서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특히 격전지의 경우는 어김없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모두 조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 가운데 120번은 서울 영등포을 당일 사전 모두 조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137번은 인천 연수구을 당일 사전 모두 조작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미영 원장은 지역 맞춤형 선거 조작에 대응해서 재검표에서도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김미영 원장은 또 다른 글에서 이 재검표에서 이렇게 맞춤형 그런 조작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재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강용석 소장이 이끄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최대한 많은 지역구가 투표함 보전을 하도록 한 것은 정말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연수월의 배춧잎 일장기가 최상급 정글하면 양산을의 투표지 무게, 절단 안 된 투표지, 그리고 여백 차이가 확연한 투표지도 최상급 정거에 해당합니다. 영등포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부정선거는 사전에 철저히 모의된 디지털 범죄란 사실입니다. 투표 시작 전에 투표율, 득표율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행 과정에서 변수 관리입니다. 사전 우편 투표를 주로 목표를 이룬 경우가 있고 당일 투표에도 꽤 손을 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재검표 이전에 각 지역구의 실행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표지 무게가 다른 것은 선거 이후에 손을 댄 경우고 무게가 100g 수칙을 따른 것은 사후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던 곳입니다. 가령 나경원 지역구는 사전에 준비한 표로 당락이 바뀌어서 당일에 굳이 손을 쓴 흔적이 없습니다. 양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재검표 이후에 투표지 보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책을 통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양산 경우는 19장만 탈랑 감정 목적으로 채택하고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인간은 그 의혹의 덩어리인 그 수만 장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면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은 양산을 재검표 진행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완벽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범행을 은폐하고 인멸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모한 그런 혐의에서 그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사전투표지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발견되는가 정말 궁금해하게 됩니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어김없이 엄청난 그런 이상한 투표지가 출현하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특정 장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택식 님이 남긴 훌륭한 그런 코멘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택식 님의 주장입니다. 당일 투표지는 구격이 맞고 사전투표지는 구격에 안 맞는 이유는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QR코드가 없는 당일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여유분을 넉넉하게 인시해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갖고 바꾸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QR코드가 들어있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이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3원씩 인시를 하면서 구격과 다른 용지를 받아서 인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부에서 가짜로 급조해 만든 사전투표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투표지와 함께 세금으로 정성껏 추가로 만든 당일 투표지는 품질이 일정하고 접힌 자국이 없다는 것에 흠결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법원과 대한민국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보조한 국가범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원고는 촬영도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는 직접 기계와 투표지를 만지도록 하는 법관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선거가 아니라 국채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기판이 지난 4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